1년에 몇 분 오십니다. 콧볼 축소 심하게 해가지고 콧구멍에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모양 이상해가지고 오늘 이제 복부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오신다는 말이죠. 오늘은 콧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보코라고 하는 두툼하면서 퍼져있는 코들, 보코를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코가 이렇게 낮으면서 퍼져있고 보코인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높으면서 보코인 사람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가 낮으면서 보코인 사람들은 코를 세웠을 때 이 딸려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넓게 있는 삼각형이 좁게 있는 삼각형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보코숱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코를 세워서 얘들이 딸려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버리면 코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퍼져있는 애들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수술 후에 이래요. 원장님 코끝이 너무 높아요. 코밖에 안 보여요. 이런단 말이죠. 이제 거울 보세요. 자기 코 보세요. 아, 내가 퍼져있는데 코가 좀 떨어져 있고 코끝이 발달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이미 높으면서 퍼져있고 큰 보코들은 수술해서 크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나 환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콧볼 축소를 해서 두꺼운 코가 얇아질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콧볼의 두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콧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콧볼 축소 수술 대부분이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모아주는 수술이에요. 자, 양쪽을 이렇게 자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케이크를 잘라냈다고 해서 케이크의 두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조각이 빠진다고 해서 전체 두께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콧볼 축소한다고 이거 100날 뜯어내고 꼬매봐야 이 두께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모양만 이상해질 따름이에요. 1년에 몇 분 오십니다. 콧볼 축소 심하게 해가지고 콧구멍에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모양 이상해가지고 원장님 저 복코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오신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세워지면서 딸려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잘라서 눌러버리니까 딸려 올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콧볼 축소 수술 잘라버리면요, 복원이 안 돼요.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콧볼 축소 수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콧볼 축소 수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후의 수단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콧볼 축소 수술을 최후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콧구멍이 작을 거고요. 어떤 분은 콧구멍이 넓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콧구멍이 작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했을 때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자르는, 이렇게 콧볼 축소 흔히들 말하는 조직을 잘라내서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제 수술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뭐 막 알아봐가지고, 아, 콧볼 줄이는 주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막 찾아가서 맞고 그래요. 자,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근육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코에도 근육이 있긴 하지만은 턱에 근육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맞았다고 해서 콧볼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콧볼 축소 주사 이런 거 맞을 돈 있으면 그냥 소고기 사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얼굴에서 살을 뺀다, 그죠? 살이 찐다, 반대로, 그죠? 다 변해요. 뭐 얼굴도 이렇게 볼도 빵빵해지고, 나이 들면 뭐 피부도 생기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해요. 코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코는 거의 늙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진짜 완전 뭐 완전 진짜 뭐라고 할까, 카케식 해진다고 그러는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살이 빠지지 않는 이상 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살을 뺄 계획이 있는데 살을 빼고 수술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변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되게 멋있는 날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코가 약간 모양이 변하는 걸 봤어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코가 이제 에이징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현저하게 느리거든요.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코 모양이 바뀌는 거를 신경 쓸 정도로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바꿔서 말하면 코 수술을 했잖아요. 뭐 10년에 한 번씩 뭐 실리콘을 바꿔줘야 된다는 둥, 아니면은 다시 수술해줘야 된다는 둥,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컨셉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술을 한다면 평생 그냥 그 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지석진도 딱 이게 커서 콧볼 축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짝대기가 됐대요. 그런 거는 잘못 잘려서 그런 건지. 콧구멍이 짝짝이거나 들창코인 사람들을 여기를 잘라서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걸 맞춰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Oh, no. 절대 안 됩니다. 이 콧볼이 내려와서 붙는 위치는요, 뼈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뼈가 비대칭이면 뼈 수술을 해서 뼈를 맞춰줘야 대칭이 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콧볼을 잘라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차만 생기는 거예요. 꽤 흉터가 지고 안 이쁜 거죠. 근데 이거 바로잡겠다고 뼈를 잘라서 올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칭인 사람이 어딨어요? 다 비대칭이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코끝이나 비주를 내려서 덮어줘서 덜 보이게 만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 거기 뭐 좀 조직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주사 놔드릴게요 해서 여기다가 필러를 넣어요. 필러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때가 됐어요. 그죠? 코끝에 대한 얘기. 코끝 되게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평생을 코를 가지고 산다고 봤을 때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코가 평생 동안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코끝이 떨어진다든지 휜다든지 뭉툭해진다든지 자꾸 변형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원칙은 이거예요. 코끝을 받치는 아이랑 대부분 비주가 되겠죠. 그 위를 덮는 피부의 상관관계예요. 이 두 개의 힘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안 생기는 코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코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코 비주는 버틸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위를 덮는 피부는 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면 올릴수록 당겨지는 힘이 세지게 되겠죠. 이 두 개예요. 코 수술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코 수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피부가 버티는 힘이랑 기둥이 버티는 힘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잘 맞아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시죠. 만약에 버티는 힘이 세다 피부가 눌리는 것보다 얘가 세다 코끝이 빨개지고 비치게 되는 거죠. 뚫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버티는 힘보다 눌리는 힘이 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구겨지는 거죠. 그죠? 위에서 눌리는 힘과 비주의 힘, 버티는 힘이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코끝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굉장히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둥. 자, 이 기둥. 이 기둥은 비주예요. 비주. 비주를 이루는 거죠. 자, 비주를 이루는 거는 의사가 만드는 기둥도 있겠지만 원래 자기 코에 가지고 있는 날개 연골이 있겠어요. 그죠? 자, 얘들이 오른쪽 거, 왼쪽 거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기둥과 양쪽의 날개 연골 이 세 가지가 버티는 기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올리게 되는 이제 연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앞쪽에 붙이게 되는 뭐 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왕자의 게임 아세요? 왕자의 게임?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왜? 이 다섯 가지가 코끝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다섯 가지 몰라도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코끝을 버티는 조직에는 실리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실리콘을 이렇게 얹은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그 위에다가 연골 같은 걸 올려요. 그래서 세운단 말이에요. 실리콘이 있어도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수술들 해요. 근데 문제는 앞부분에 실리콘이 없이도 요 다섯 가지로 코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굳이 실리콘을 넣어서 고정형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실리콘이 코끝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리콘으로 세우게 되면 실리콘이 코끝 피부에 닿으면서 뚫리게 되겠죠.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켜요. 실리콘이 삐져나왔다 아니면 실리콘 때문에 코끝이 빨개진다 아니면 실리콘이 비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코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실리콘은 접어두고 다섯 가지를 통해서 코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날개 연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귀연골, 살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실리콘이 닿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둥이 시원찮으면 코끝이 떨어진단 말이죠. 버티는 힘보다 눌리는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지는 거예요. 이 실리콘과 여기 사이에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패이게 돼요. 그래서 콧잔등 뒤쪽이 툭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코 많이 있거든요. 눌리는 힘보다 기둥이 시원찮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끝은 떨어지고 실리콘은 그대로 있어서 실리콘 끝이 여기서 비친다거나 코 옆에서 보면 여기가 툭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죠?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코끝은 떨어진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가 패여서 병원을 가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 거기 뭐 좀 조직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주사 놔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러를 넣어요. 필러를 비친 거예요. 비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다 필러 넣어가지고 메꿀 것 같으면 수술 뭘 넣어요. 그죠? 이거 메꿔지지도 않고 그 의사는 왜 여기가 꺼지는지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끝에 만들어 놓은 녀석이랑 실리콘이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꺼지겠죠. 싱크홀처럼. 거기다가 필러를 메꾼다고 코끝이 올라가는지도 않을 뿐더러 필러로 메꿔 놓은 게 유지도 되지도 않아요. 제가 필러 편에 말씀드렸듯이 필러는 공간을 메꾸지만 모양을 유지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고 퍼진단 말이죠. 물컹물컹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가 꺼졌다고 해서 여기다가 필러를 놔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코끝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칙 알아야 되는 거, 버티는 녀석이랑 눌리는 녀석 간의 힘이 조화가 맞아져야 된다. 그리고 코끝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 기둥, 날개 연골 두 개, 그 다음에 넣는 연골이랑 살 조직, 여기 끝에 어떤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코끝을 세우는 거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피부가 얇아서 비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코끝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왜 비치게 되냐면 기둥의 힘에 비해서 얘가 세게 눌리는 거죠. 이제 기둥이 센 거죠. 이제 아니면 과도하게 잡아당겨놨더니 그러면은 눌리는 힘에 의해서 뚫린다든지 비친다든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피부 조직은 어떻게 힘을 덜 받게 하느냐? 첫 번째는 과도하게 잡아당기지 않는 거예요. 고무줄도 당기면 당길수록 돌아가려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부 두께나 코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코끝만 잡아당기면은 여기서만 당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로 수술하면 전체에서 여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이 눌리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불을 펼 때 이불 끝에만 자꾸 탁 당기면 얼마 못 당겨 오겠죠. 그죠? 근데 이불을 전체를 들었다 놔서 당기면 충분히 원하는 곳까지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수술을 해서 여유 부분을 코끝에다 모아줘서 당기는 힘이랑 받치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게 코끝의 비침이라든지 콧대의 비침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알로더민이 진핀이 두껍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코끝 연골 묶기가 뭐 코끝이 굉장히 크게 변할 줄 알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여기 끝에 있는 연골 두 개를 묶어주는 수술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끝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봅시다. 코끝 연골 묶기가 뭐 코끝이 굉장히 크게 변할 줄 알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여기 끝에 있는 연골 두 개를 묶어주는 수술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끝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봅시다. 코끝 연골 묶기가 코끝이 굉장히 크게 변할 줄 알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코끝 연골 묶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죠. 코는 연골이 두 개가 있어요.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 굉장히 중요한 연골이 두 개가 있죠. 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끝에 연골이라 그러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 연골이 벌어져 있는 거를 묶어 주는 게 코끝 연골 묶어 주기란 수술이에요. 그죠? 이걸 묶는다고 해서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죠.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묶는다고 해서 얘들이 딸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뭐 여기 막 잘라내고 묶는 의사들도 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절대 하면 안 돼. 서양 애들 코 엄청 큰 애들이나 연골을 자르는 거지 연골까지 잘라서 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코가 높고 오똑한 코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주로 이제 서양인들 코겠죠. 그런 사람들은 코끝에 있는 연골 두 개, 날개 연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 연골. 자, 그러면
콧구멍이 이렇게 생겨요. 11자로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코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높고 오토코랑 예쁜 코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인인데 낮고 퍼져 있는 코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날개 옹골이 그냥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콧구멍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코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죠? 차이가 나죠, 그죠? 이 날개 옹골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발달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코 수술하는 목적이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동양인들은 날개 옹골이 이렇게 발달돼요. 약간 낮으면서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콧구멍이 옆으로 쓰게 되고 누워요, 그죠? 코가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우고 날개 옹골, 퍼져 있는 날개 옹골을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묶어요. 이렇게 날개 코끝 옹골 묶어주기라는 거. 그다음 그러면 이제 콧구멍 거의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실리콘이든 연골이든 막 쌓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코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모자만 잔뜩 쓴 거예요. 위에만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기둥이 이 엄청난 하중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가 주저앉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둥은 약하고 큰 덩어리가 있는 게 잘 오래 버티겠어요? 자, 근데 제대로 하는 수술은 기둥을 길고 높고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낮게 있던 연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묶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콧구멍도 이렇게 쓰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선 여기에 뭐 연골, 여기 연골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얼마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코가 이렇게 올라가 생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둥 부분이 튼튼하고 위에 눌리는 힘이 적잖아요, 그죠? 기둥이 튼튼하고 조금 하중이 적은 게 오래 버티겠어요, 그죠? 그냥 코끝 묶어주고 연골 세우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 날개 연골이 발달돼서 코끝이 예쁜 사람들처럼 코끝 연골, 날개 연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균형 있는 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줘야지 오래 가도록 코끝 모양이 변하지 않게끔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뭐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낮게 있는 애들을 가운데서 딱 모아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당겨놓으면은 웃을 때 펴지고 눌리는 힘이 세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만큼 높일 수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조금 덜 높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그걸 찾는 거는 순전히 의사의 어떤 경험치예요. 그게 뭐 1mm, 2mm 더 높이고 낮추고 그걸 뭐 자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움직일 때 뭐 이게 얼마나 당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순전히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대신 기본적으로 튼튼한 기둥과 거기에 적합한 장력을 받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코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나한테 뭘 전달하고 싶냐, 코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딱 두 개만 뽑으라면은 이거예요. 하나는 이 피부 두께 못 줄이는 거. 무슨 짓을 해도 두께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 두 번째는 기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를 뭘 쓰고 뭐 수술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과 위에서 덮는 이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전달해주고 싶고, 이거는 환자분들보다도 코를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염두를 해두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가능하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남기세요.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한번 모아서 시원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시원한 답변을 제가 명쾌하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코 안에서 약간 뭐 꾸릿꾸릿한 냄새가 났었어요. 아, 좀 피곤하면 그 부위가 좀 빨개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었다가 좀 가라앉았다. 매부리 수술을 했다. 그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다 없다. 그러면은 폭탄 위험성을,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보았을 때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바로 얘기할 매부리코에 대한 얘기다, 그죠? 상담을 오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원장님, 저는 요 매부리만 살짝 갈고요. 그냥 코끝만 살짝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요. 살짝은 다 하고 나서 살짝이 되는 거지, 그 살짝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예전에, 요즘은 잘 없지만 등이 굽은 할머니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등 굽은 할머니가 고개 이렇게 바짝 들고 다니는 할머니 없어요. 등이 굽으면 머리는 다 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등이라 생각하고 머리가 처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매부리를 가는 순간 코끝은 더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좀 들어주는 부가적인 어떤 수술이 들어가야지만이 매끈한 코 모양을 그나마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코가 일단 커요. 그래서 실리콘 넣는 걸 싫어해요. 실리콘이 들어가면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매부리 있는 데에 피부가 얇아요. 이제 마치 이 주먹을 졌을 때 이 너클 부분처럼 뼈가 노출이 되면서 피부가 얇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형태가 거의 다 비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코끝은 대부분 처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서양인들처럼 날개 온골 자체가 발달이 아주 잘 돼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처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매부리를 갈고 실리콘을 안 넣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부리 같은 경우는 뼈의 특성상 손톱을 가는 것처럼 매끈하게 갈리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 그 매부리 있는 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 표면의 두께가 얇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둘투둘한 게 비쳐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리콘을 넣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도드라져 보이겠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옆에 프로파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매부리를 갈면 코끝이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끝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갈아서 약간 이제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끝을 세운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부위가 꺼지게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연고를 이렇게 덧대서 이제 요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나마 이걸 하면은 옆선이 좀 매끈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실리콘을 넣어서 매끈하게 정리한 것만큼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메꿔놓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밑으로 쳐져서 다시 패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실리콘을 제가 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코뼈를 산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광대부터 산으로 이렇게 딱 뻗어 있는 거다, 그죠? 광대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매부리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죠? 이거 이제 간단 말이죠. 갈면은 위에가 이게 이제 평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왜 그 제사 지낼 때 과일 위에 이렇게 윗둥 자르듯이 위에가 이제 평편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산의 정상 부분이 평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면에서 보면 하이라이트가 없는 거예요. 콧대가 없어 보이고 여기가 뭉툭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실리콘을 넣어주면 콧대가 하이라이트가 딱 트면서 윤곽 쪽으로도 좋아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라도 이제 실리콘을 넣는 걸 권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부리에도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코뼈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고 코뼈는 밑에 바닥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혹처럼 뭔가 이렇게 뼈가 덧붙여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뼈의 아래쪽은 점막이겠죠. 콧구멍으로 통하는 점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타입은 뼈 자체가 이렇게 휘어진 매부리도 있을 거예요. 요 이제 뒤꿈치 부분은 뼈 두께가 되겠다, 그죠? 자, 요 두 개는 매부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이거 그냥 다 갈아버려도 구멍이 안 나요, 밑에.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구멍이 날 리가 없다, 그죠? 근데 이런 타입일 경우에는 이거 갈다가 뼈 두께 뚫리는 순간 이제 구멍이 나버려요. 이게 중요한 게 구멍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의사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뭐 이만큼씩 나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이 모른단 말이죠. 구멍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실리콘을 안 넣으면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여기 위에 있는 조직 피부들이 이걸 덮겠죠, 이 구멍을.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실리콘이든 뭐든지 이물질을 넣어버리면 이 사이 아래쪽에 이제 공간이 뜨면서 여기서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염증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있다가 난데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한 2, 3년, 4, 5년 그냥 멀쩡하게 지내요. 지나다가 난데없이 부어서 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전조 증상처럼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간혹 코안에서 약간 뭐 꾸릿꾸릿한 냄새가 났었어요. 아, 좀 피곤하면 그 부위가 좀 빨개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 내가 매부리가 심했는데 매부리 수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다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 폭탄 위험성을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부리를 그냥 단순하게 갈아버리는 아주 쉬운 녀석으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네, 큰 코들, 매부리 있는 큰 코들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술할 때 의사가 평평하게 해놨는데 매부리가 자라서 다시 보였다.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뿔이 달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랄 것 같으면 왜 자라다 멈추겠어요? 뿔이 달리고 다 유니코처럼 돌아다니게. 원인 잘 몰라요. 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축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단 말이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거 매부리 갈았어요? 네. 수술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구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구멍이라는 게 자기 조직으로 메꾸지 않는 이상 메꿀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물질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매부리가 있었던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살들로 얘를 덮어줘요. 이렇게. 물론 제일 좋은 건 실리콘 빼버리고 이 위에 살로 눌러버려서 덮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매부리도 좀 보일 수 있고 코도 낮아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 경우에 실리콘을 필연적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꼭 넣을 때는 여기를 자기 조직으로 땜빵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주는 수술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리콘 넣었다가 뺐을 때 남아있는 그 캡슐을 거기다 덮어서 주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 넣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흉터살을 베서 보자기 덮듯이 덮어놓고 그 위에다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또 다시 그런 원인 잘 모르는 특이한 경우의 염증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저는 매부리가 싫은데 그럼 매부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매부리 코를 갈고서는 실리콘을 넣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실리콘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싫다. 나는 좀 우둘투둘하게 보이는 게 싫고 옆라인도 좀 매끈했으면 좋겠고 앞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콧대도 좀 확실하게 있는 윤곽적으로 좋은 코를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실리콘을 넣으시는 게 맞겠죠. 근데 매부리를 정리하고 실리콘을 넣었을 때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릴 텐데 매부리가 없어지려면 실리콘 높이가 일단 최소 여기를 굉장히 얇게 하더라도 요만큼의 실리콘이 들어가 줘야 콧대가 매끈해지겠다, 그죠? 문제는 워낙 높이가 있는 코들은 게다가 매부리가 심하다면 여기가 엄청 높은 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매부리 없애겠다고 아바타 만드는 거예요. 이 미간 사이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매부리가 없어질 정도로 높아질 테니까. 코끝도 마찬가지예요. 코끝도 매부리가 없어질 정도로 높은 걸 넣어버리면 아무리 들어올리면서 기둥을 잡아주더라도 코가 들려 보일 수 없겠죠. 아니면 코가 굉장히 높아지든지, 그죠? 더군다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살짝 뭐 벗은코, 뭐 반벗은코, 직벗은코 다 옆모습이 곡선이 지는 거다, 그죠? 곡선을 만든다면 여기보다 이 코끝이 1mm도 높아야 돼, 그죠? 코끝이 너무 높아진단 말이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간단해요. 이거 억지로 뭐 넣어서 아바타 만들고 코끝 너무 높여지고 뭐 코 들리고 이렇게 하느니 매부리를 포기하세요, 그냥. 매부리 좀 있으면 어때요? 매부리 살짝 있으면 수술한 티도 많이 안 나고 자연스럽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을 넣을 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놔두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낮은 레벨에서 이렇게 맞추면 코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약간 곡선도 만들 수도 있고 너무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 살짝 요 콧잔등에 매부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전해야죠. 매부리 확 갈아놓고 실리콘 넣어서 매끈하게 해놓고 한 2, 3년 있다가 빵 터져서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 그렇잖아요.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매부리 거의 살짝 남겨놓고 수술해드릴게요 하고선 했을 때 만족도가 좋단 말이에요. 한 번 수술해서 왜 또 손보려고 그래요? 그냥 한 번 수술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코를 하시는 게 이제 맞는 선택이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래요. 원장님, 저 3년 전에 이거 수술했는데요. 매부리 갈았거든요. 근데 매부리가 또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전적으로 덜 가른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 병원 가서 얘기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게 간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더 자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조금 더 갈아주겠다 뭐 심지어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술할 때 의사가 평평하게 해놨는데 매부리가 자라서 다시 보였다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뿔이 달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덜 가른 거예요. 덜 가른 거. 잘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시겠죠? 잘할 것 같으면 왜 잘하다 멈추겠어요? 1년 지나면 뿔이 달리고 다 유니코처럼 돌아다니게? 그렇지 않아요. 덜 가른 거예요, 그죠? 네. 뼈 안에 있는 뭔가가 나와서 매부리처럼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럴 수도 있는지. 뼈가 부러졌다가 힐링이 돼서 낫는 과정을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그물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 뭐 석회질이 들어가고 두꺼워졌다가 몰딩을 해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은 몸에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왜 여기 흉터도 생기면 볼록볼록하게 났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뼈 가는 것도 상처가 난 거고 상처가 낫는 과정이니까 힐링 과정에서 좀 더 두툼하게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게 붓기다 빠지고 나중에 봤을 때 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매부리가 남아 있다면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덜 가른 거예요. 그거는. 네. 매부리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손톱 자르고 칙칙칙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들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부리 포기하고 낫게 가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콧구멍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바로 콧구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술 후에 들찬 코가 됐다, 콧구멍이 들렸다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끝이 들려있는 걸 각도를 숙여서 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콧구멍이고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봤을 때 수술을 해서 들찬 코가 됐건 그냥 들찬 코건 일반적으로 각도 자체가 약간 이렇게 누워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콧구멍이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코를 세운다고 해서 콧구멍이 덮이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코를 세우게 되면 코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각도 자체가 더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올릴수록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원장님 코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것만 보죠. 그죠? 밑은 다 들리는 거예요. 밑에 입술이라 이 비주가 이루는 이 비순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코를 수술할 때는 원래 있던 각도보다 이 입술이 이루는 각도보다 이걸 이렇게 더 숙여줘야 된단 말이죠. 앞쪽으로 코가 코끝이 쓸 때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숙여줘야지 콧구멍이 더 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찬 코들이나 아니면 수술에서 구축이 와서 당겨진 코들을 내리는 코끝 내리는 수술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비공 내리기라는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콧구멍이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콧구멍이 들렸다 그럴 때는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콧구멍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요 윗부분 양쪽에 요 부분 날개 부분인데요. 얘를 내려주는 거 비공 내리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내릴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연골 같은 걸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그냥 붕 떠있는 조직이에요. 그죠? 여기다 뭘 넣는다고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흉살이 차가지고 두툼해질 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려있는 콧구멍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도를 줄여서 덮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날개연골 모양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들창코인 사람들은 그 연골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거기다 뭘 덧대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콧구멍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다 나쁘게 변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있겠다, 그죠? 수술이 잘 돼도 콧구멍이 바뀌고 수술이 잘 못 돼도 바뀌게 돼요. 일반적으로 코 발달이 좋고 코끝이 서 있는 사람들은 콧구멍이 11자로 서 있단 말이죠. 수술이 잘 돼서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11자로 쓰게 돼요. 콧구멍 모양이 바뀐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예쁘게 바뀐 상태죠. 코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콧구멍은 거의 그대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코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 코 안에 있는 날개연골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길게 딸려 올라가면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1자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코 수술을 잘못하면 날개연골은 그대로고 여기다가 뭐 코끝 묶어놓고 연골 올리고 뭐 피부 조직 올리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콧구멍이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밑으로 퍼지게 되고. 전적으로 앞에 수술에서 수술이 얼마나 험하게 되어 있는지, 조직의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물질을 썼나 안 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이래요.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조직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조직을 살금살금 박리를 잘해서 원래 모습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경험상 웬만큼 구축이 된 코들은 거의 예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복원을 시킬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콧볼 축소처럼 잘라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되돌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코 수술이 진행됐다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술 초기에 붓기가 있어서 숨 쉬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1년쯤 지났을 때 그러는 경우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코 안에 있는 비강의 용적을 제한하게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절골술이라는 수술이죠. 이 뼈에 있는 각도를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숨 쉴 때 소리가 좀 더 난다든지 조금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비중격에 대한 얘기예요. 휜코를 바로 잡을 때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평생 숨 쉬어왔던 패턴이랑 다르게 숨을 쉬게 되겠죠. 수술 후에 코골이가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수술 전부터 코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실제로 더 심해졌다면은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콧구멍 모양이 변하면은 목소리도 변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론적으로 보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은 소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죠. 대신 직업 가수라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목소리와 관련된 아니면 소리와 관련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느끼는 정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꼭 말씀을 드려요. 음색이 바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6주, 한 달 반까지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고요. 3개월까지가 조금 이제 충격에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한 석 달쯤 지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푸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죠. 일부 병원에서 비치니까 주사로 필러를 놓는다든지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아 이건 정말 의사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콧대 부분에 실리콘이라든지 보형물이 비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많이 듣는 얘기. 아, 너 피부가 얇아서 비치는 거야.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안에 있는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비친다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좀 호리호리해요. 오빠는 운동해가지고 다리 근육이 엄청 많아요. 이 여동생이 레깅스를 하나 샀어요. 자기 몸에 맞는 레깅스를 샀는데 오빠가 난데없이 그걸 발에다 넣어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근육들의 움직임이 다 볼 수밖에 없죠. 비치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 너무 과하게 밀어넣어버리니까 빳빳한 상태에서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레깅스를 두껍게 만들어요. 오빠가 있더라도 울퉁불퉁한 게 좀 덜 보이겠죠.
있죠. 하지만 그게 레깅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두꺼운 옷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코에도 마찬가지예요. 박리를 적당하게 충분히 한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어서 어느 정도 낙낙한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야지 비침이 없는 거지 피부가 얇아서 비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비침이 일어나는 현상은 방을 넓게 만드냐 좁게 만드냐 빡빡하게 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착을 유발하는 보형물들은 좋지 않습니다. 유착이라는 게 보형물과 피부 안에 조직 사이에 유착이 생긴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비침 현상을 굉장히 유발할 여지가 많겠죠. 잡아당겨서 들러붙어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비침을 유발하기에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염증이 났다든지 출혈이 심하게 있다든지 그 이후에 뒤따르는 구축 현상. 구축 현상이라는 게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비침 현상이 나타나겠죠. 마치 여행 패키지 할 때 진공으로 압축을 쭉 빼면은 쪽 쪼그라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치게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의 상태가 고스란히 바깥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구축 현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얇지 않은데도 이런 거 있어요. 환자가 과도하게 높은 코를 원하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보형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피부의 두께보다는 당겨짐이 세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공간에 어떤 볼륨의 보형물 넣느냐에 상관관계에서 비침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크고 넓고 높은 보형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박리가 되는 부분이 그만큼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코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작은 코인데 과도하게 높은 코를 원할 때는 어느 정도 비침 현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코를 원해서 피부가 비치는 사람의 낮은 보형물로 바꿔줄 경우 그 피부 비침이 바로 해결이 되나요? 맞춰야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환자가 과도하게 높은 모양을 원할 때,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매끈하고 좋은 재질의 보형물을 넣어서 만들다 하더라도 너무 오똑하게 서버리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거죠. 비침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팁은 뭐가 있냐면, 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술 전에 이물질을 안 넣는 거예요. 이물질이 뭐든지 들어가 있으면은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코 수술이라는 게 상처를 내는 거고 상처가 낫는 과정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필러겠죠. 필러 같은 게 들어있으면은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일부 병원에서 비치니까 주사로 필러를 놓는다든지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아 이건 정말 의사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피부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인공 진피를 쓴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덧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구축이 유발이 될 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쭈그러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더 비침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방을 넓게 만드는 거예요. 여유 있는 방에다가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어놓으면 비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혈을 막는다든지 염증을 잘 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잘 취하면은 비침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낫는 과정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흡연, 음주 이런 걸 피하신다든지. 이미 비쳐있어요. 무조건 잘 두께를 두껍게 해서 커버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원래 정상적인 두께를 만든 다음에 방을 적당한 사이즈로 잘 박리를 하면은 비침 현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